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매일매일 전략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약간은 뭐 경계감을 좀 해제해도 괜찮을지, 오늘의 시장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24년 촉고비는 진행형 이렇게 적었습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에 대한 힌트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먼저 시장 전반의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한 이틀 뒤에 이 코멘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긴장감 푸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은평의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은 경계감을 더 가져야 될 때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그 설명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매크로 변수에 의한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했는데 간략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본적 요소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고용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운신의 폭이 좁지 않고 넓지 않고 부동산이나 이런 PF는 다좀 차지하고요. 그러면 미국의 고용을 앞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들 내지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만약에 흔들릴 때 어떤 정치적 이면관계에 대한 매크로 변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 내지는 미국의 올해 대선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절대 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미증시의 과열인 형태를 지금 개인 소비 지출도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보셨겠지만 오늘은 PC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CPI가 높게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 PPI로 전이가 안 됐습니다. 전이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사이먼 데이와 블랙 플라이데이에 단일 이슈였다. 이것이 생산자 물가까지 전환이가 안 됐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 창출로 크게 이어지지 않는 지엽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CPI가 조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PCE가 3% 안으로 들어왔다. 미국의 이제 시민들이 지갑 닫는다는 소리거든요. 뭐 어찌됐건 그러면 미국이 결국은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리나 속도를 좀 늦춰갈 것 같은데 성장률을 높게 잡아서 증시가 부담스럽거든요. 나스닥 차트 모습 보시죠. 이걸 어떻게 지금 찍어 누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 그러면 이번에 FMC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 바이든 입장에서 토스할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중임제입니다만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거의 저는 99% 확률로 토스한다고 보여지고요. 토스를 하게 되면 지금 연준 위원들의 입장에 관해서는 증시를 지금 찍어 눌러야 되니 당연히 보수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감을 굉장히 가셔야 되고 이 매크로 변수 시나리오는 당분간 이제 FOMC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경에 반영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좀 넘어가서 어찌됐건 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각도인 것 같습니다. 기울기의 각도가 거의 수직으로 깊게 가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고용, 완만한 고용으로 가야 된다. 이거에 내포된 함축적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 조정 자체도 기울기가 완만하게 좀 가야 되고요. 수직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코스피에 충격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 어제 충격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이가 안된 것은 연동관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 증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이 부분이 가장 크고 조금 지엽적으로 보자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이죠. 인텔과는 큰 연동관계가 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선물로 받쳐놓고 오늘 투자 종합상을 보게 되면 선물 받쳐놓고 코스피에 현물 유입을 수급을 지금 유입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파트는 지금 하이닉스 쪽은 아니지만 2차전지 대형주 쪽이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은 거고 단지 이제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 단기적으로 충격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후장에 지금 코스피 차트 모습인데 최대한 길게 뽑아 올려야 됩니다. 제가 보는 2500선에서 2520선에 지금 와 있긴 한데
좀 오버슈팅으로 뽑아 올리면 2550선까지. 지금 현재 분석으로 의하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과제인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양봉 윗꼬리로 좀 찍고 와야지만 최대한 충격파가 좀 상쇄되지 않을까. 코스피 200으로 보시게 되면 340을 그때 넘어가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 지지라인에 334포인트를 강하게 지지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딱 변곡에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코스피 2550까지 가려면, 옵션판을 보게 되면, 포인트가 345까지 가야 됩니다. 조금 무리수가 있죠. 예. 다시 한번 상단 위에까지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3일간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상대로 미국 시장이 이제, 저는 시나리오 변수를, FOMC의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단기 조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일주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틀리든 맞든, 그렇게 간다면 국내 시장이 조정이 이제 물결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충격파를 상쇄하는 그 부분까지 가려면 2550선이 가장 좋다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격파가 좀올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별로도 어떤 식으로 좀 헤지를 해야 될지 저희가 궁금한데요. 오늘의 특징 섹터는 세 가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주도주 3개 준비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알짜 전략들만 들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제약바이오 대형주들도 굉장히 잘 가는 것 같고요. 뭐이 시간에 많이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HLB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섹터 한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과열 종목은 차익으로. 그리고 눌림목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일단 접근 방식을 잘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징과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스탠바이를 하면서 5분 정도 대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은평앵커님이 전해주셨죠. 뭐,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뭐, 기업 규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이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경제방송에서 전달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뉴스에, 앞으로 연속성의 길이와 시장의 침투율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아 보이고요. 그냥 단일 뉴스로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에 따른 오늘 시세 반등들이 조금 나와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중국 규제 뉴스 소식을 받아서 가는 진단키트 종목들도 오늘 있거든요. 한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뭐 오늘 많이 가는데 EGCC부터 시젠까지 시젠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주도력을 시젠이 기업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주도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면 잘못하면 이제 좀 격한 표현으로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늘 제약바이오에 선정할 때는 차트를 좀 돌려보면 여기는 괜찮거든요. 이거 금요일 날 모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괜찮아요.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선취를 먼저 해서, 축적 단계에 선취를 해서, 시간 투자를 한 다음, 다중 참가 단계에 개미들한테, 자, 물량 떠넘겨 줄게! 난 수익 챙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퍼포먼스로 너무 생각하는 다중 참가 단계나 분산 단계에서, 기술적인 완성도 낮은데, 계속 그 타진을 해보려고 하면 물리기가 쉽습니다. 손절도 잘안 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경계를 하고, 개인 수급 과열 종목은 경계가 필요하다.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HLB, 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번에 HLB가 저한테는 큰 기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기쁨을 누리신 것 같던데.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을 때는, 작년 7월이었습니다. 7월. 배워야 산다 시간에 그 박제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겼거든요. 주가 많이 갔습니다. 근데 벌써 그 주가는 6개월 전에 3만 원 언저리 라인에서 보유하신 분들의 축보 랠리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뭐 단기 접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의 위치까지 와 있느냐. 뭐 지금 4월, 5월, 3월, 뭐 이렇게 FDA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대감에 주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과가 안 되면 실망 매몰로 급락이고요.
통과가 돼도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하반 경직성을 유지할 뿐이지 통과됐다고 휘날레가 더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있게 만들려면 통과가 당연히 돼야 되고 통과가 안 되면 하락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세의 단계는 어디냐? 이게 지금 주봉 모습인데 HLB 여기는 완벽하게 이제 꼭지입니다. 분산 단계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누가 단타 잘하나 이 게임인데 이렇게는 안 되죠. 기술적인 지지 저항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판단 요소가 아니고 결정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5만 원 지지받고 이번에 강하게 밀면서 뚫어냈거든요. 그러면 다음 지지 라인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 나는 6만 원에 오면 지지를 보고 진입. 뚫리면 손절하겠다. 이건 가능해요. 결정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건. 근데 난 6만 원에 진입을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해서 버티겠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하게 지금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인데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단기로. 오늘 7만 원을 강하게 내지 못하면 지금 7만 원 언저리 공방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가 못 갑니다. 안착하면 바로 8만 원 다음 라인까지 아마 진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접근 방식을 명확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할지, 손절가 어디로 할지. 그리고 저 3바를 계속 강조 들었는데 오늘 3바가 이 아까 중국 뉴스를 타고 갑니다. 지금 가는데 조금 관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변곡 돌파를 하고 있어요. 5%대인데 거래량이 20만 주에서 30만 주까지는 완벽하게 도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14만 주거든요. 20만 주를 좀 넘어가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뽑아 올려야지만 고점갱신할 때는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확실하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 다음 라인이 85만 원이거든요. 조금 더갈 겁니다. 대신 이제 3바의 수급이 집중되면 호발주자들은 좀 늦을 거예요. 순환매가 제한적이고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됐든 대장주가 변곡 안착해서 더 간다. 훈풍랠리 나올 겁니다. 단지 이제 훈풍랠리가 나오는데 이걸 HLB로 간다든지 시젠으로 간다든지 이거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후발주자로 시선을 돌리는데 오늘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 자리에서 그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추세 안착을 완벽하게 못하면 주가 가기 힘들 텐데 다시 조정 후 이후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중단 부분에 있는 삼미약품이나 그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좀 시끄럽긴 합니다. 시황 요소는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시끄럽긴 한데 어찌됐건 오늘 품목화가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한우 쪽까지 이렇게 중단 부근에서 프레임 이런 쪽으로 선별을 해야지 HLB 쪽이나 이런 쪽은 확실히 좀 보수적인 우리 경계 심리를 갖고 접근해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과열 종목은 좀 피하시고요. 그래도 접근 방식을 잘좀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오른 또 개인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보다는 그외 종목들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종목들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차전지에 대한 한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2차전지는 대형주에 유입되는 수급. 키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키를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모셀 종목들도 대부분 반등을 좀잘 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언급됐던 종목들 위주로 좀 어떻게 좀더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알고 싶은데 전략들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그 수급의 키는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도 개인들의 수급의 주인공이 되는 직결 구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믿지 않고요. 외국이나 기관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일단 저희들보다 자금력에서 앞서고 있고요. 당연히 불법 공매도나 이런 거는 퇴진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 지금 개인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직결 구도 없습니다. 계속 그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1월 들어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스,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결국은 에코프로 그 그룹주 안에서 개인의 결집 구도. 수급은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이 없습니다. 팩트적인 체크 요소이기 때문에 논쟁의 가치가 없어요. 이미 다 오늘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집 구도는 없다. 그럼 누가 가져가냐?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지금 바로 당장 길게 뽑아 올릴 것이냐, 짧게 기술적으로 뽑아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저는 짧게 뽑아 올린다. 과대 낙폭에 따른 수급 유입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2차 전지에 긴 관점은 문제가 없으니까, 단기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 커뮤니케이션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지지 저항 구간 필수 체크라고 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으로 그때 해드렸는데, 이제 암기했습니다, 제가. 26, 24, 22. 이건 기술적인 구간이에요. 전일 보시게 되면 24만 4천 원에 종가 마감이 됐는데, 지금 24만 원을 강하게 지지받지 못하니까 다시 22만 원 레인지 봄이 테스트 구간을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 분석에 의한 시황적인 요소는 차지하고요. 뭐, 완성차 업체들이랑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랑 다시 가격 뭐 합의한다든다, 합의한다더라, 고통 분담한다더라, 뭐 등등. 이거는 기본적 분석의 시황 요소고요. 그러면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22만 지지력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라인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결정을 해서 나는 어디서 차익 실현할 건지 하락 시나리오, 상승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다. 계속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핵심 뭐냐? 이거는 제가 좀 오늘 준비를 하고 온 건데, 저는 삼원계 기술력 좋게 봅니다. 늘 뛰어난 기술력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육둘둘일 때부터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삼원계 플러스 LFP, LFP를 일정 부분 유튜버들이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폄하했거든요. 이 기술 도입. 이 기술 도입을 해서 증설 가져가는 기업은 무조건 우위에 설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을 지우고 냉혹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예전에 LFP 차량을 사면 돈 없는 사람이고, 앞잡이고, 이런 굉장히 폄하 발언들이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성 SDI, LG 엔솔이 위대한 비즈니스 기업인데 왜 LFP를 도입을 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머리를 지우고 냉혹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캐터리얼과 BYD의 점유율도 가져와야 되는 게 숙제고요. 지금 기술력 격차가 이미 납니다. LFP는 배터리 3사의 기업의 선택이고요. 그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는 건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소비자의.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한번 쓰고 버리겠다는 소비자의 선택이에요. 시장에서 몇몇 유튜버들이 그 소비자의 선택에 좌지우지되는 듯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악화길로 간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은 LFP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업들은 삼원계와 더불어서 더 좋아진다. 그 다음 멘트는 퍼포먼스는 여전히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실적이 나왔을 때, 앞으로 이제 4분기 실적도 나오고 1분기 실적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캐파 증설이 어찌됐건 뭐 더뎌지든 뭐든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 얼티엄 셀스라든지 장비는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커피숍을 만들면 커피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 부분이 조금 더 부침을 덜 받을 수 있는 쪽, 퍼포먼스 쪽, 유동주식사 적은 쪽은 장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지, 기술적 접근이죠. 아직도 이게 벌써 한 3주 된것 같은데, 기본적 분석을 할지. 기본적 분석은 상대 의견을 다 존중해야 됩니다. 왜? 리스펙트 할수 있고 주관적인 요소기 때문에 비난 가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기술적 접근 포인트는 지지 저항이 다 체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는 수익률 몇 프로 챙기고 빠지겠다. 나는 어디서 손절하겠다. 이걸 명확하게 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점성 출연하면서 엔캠 이거 경계 요소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갭으로 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14만 원 뚫리면 이건 손절입니다. 사실은 이 V자로 고점이 하락하는 부분이었는데 뭔가 에코프로 그룹주가 수급이 약해지면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350만 주를 밀어붙이면서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진입 타점이 안 나옵니다. 14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각도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유자의 영역으로 접근해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종목별로도 좀 다르게 대응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한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 또 반도체에 대한 한줄 평도 듣겠습니다. 네, 인텔 충격파는 제한적이나 방심하지 말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인텔 실적, 그러니까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섹터 전략은 어떻게 체크해 보면 될까요? 네, 저도 어젯밤에 인텔을 보고 충격파가 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충격파가 이제 없는 시나리오 작성한 게 엔비디아 영향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충격파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오늘 제한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부러졌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타격이 있다는 거고, 결국 투심은 그 아래에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단지 오늘 중소형 종목들 조정하고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AI 소프트웨어였죠. 반도체 쪽도 오늘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유진이라든지 주성이라든지 제가 봤을 땐더 높은 확률로 내려갈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FOMC가 지나고 나고 나면 빅테크 기업들은 한번 두들겨 맞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을 계속 당분간 지속된다고 보고 어느 구간에서 내 계획성 있게 잡을까를 측정하셔야 되고요. 1월 FOMC가 이제 진행되면 우리가 매크로 변수나 기관제 제도권에 있는 분들도 다 분석을 할 거예요. 탑부터 바텀까지. 탑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변수가 많고요. 연준이 어떻게 가든 간에 저는 이번에는 비둘기적인 내용 없습니다. 중립적인 스탠스로 안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강한 어조로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해도 올해 세번 한다 그랬는데 애매모호한 답변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매파적 스탠스 기류가 나오면서 반도체들은 단기 조정 갈 공산이 커요. 단지 여전히 AI 소프트웨어는 단기로 반등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고수 영역이고 반도체 부분 쪽은 눌림목 후에 스윙 접근할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핵심이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까지 저희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섹터 전략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걸로 보면 될까요, 전무관님? 네, 오늘은 비전 프로 더구전자 준비했습니다. 네, 비전 프로에도 후속 전자로 계속 갈수 있을지 더구전자에 대한 포인트들 함께 짚어주세요. 네, 오늘 뭐 유프렉스나 이런 종목들 야가지 않거든요.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는데 한 3, 이번 주까지 좀더갈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초소형 카메라 CCM이라고 하고요. 정밀 부품 쪽, 또 전장 부품 생산을 하는데 뭐 2차 전지 부품이나 이제 지금 메타버스 XR 정도 제품 다변화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좀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느냐. 비전 프로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요 3거래일 정도 괜찮습니다.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11,000원이 좀 단단해요. 오늘도 부딪혔는데 넘어가면 시세 분출 한번 되겠다 싶어서 설정해봤고요. 목표가는 12,400원, 손절 채웠습니다. 손절 9,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전 프로 모멘텀 보시고 더구전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2,400원, 손절가는 10% 아래 지점 9,000원 설정하시고 오늘 종목별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까지 전략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